달그당님, 네.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엄청 좋은 소식이에요. 뭡니까? 이 뒤에 보이시나? 지금 화면에 지금 보여요?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아, 있어요. 좀 비춰줘서. 네네네. 어때요, 여러분? 파릇파릇한 게 보이죠? 이거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잔디를 심었거든요. 그때 씨 뿌리고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8시간 동안. 그게 드디어 이렇게 자라서 너무 감격적이에요. 네,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응. 그리고 저희가 잔디를 뿌리면서 느낀 건데 응. 보통 저희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 발화율이 한 60%밖에 안 된대요, 그쵸, 씨가. 그쵸, 근데 그쵸. 제가 봤을 때 이거 발화율이 한 90%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는 응. 저희가 비닐로 막 작업도 하고 막 물도 뿌리고 막 엄청 그렇게 좀 정성을 들인 데잖아요. 그렇죠. 더 웃긴 건 뭐죠? 여주에 응. 저희가 잔디 뿌리고 나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맞아. 자,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물이 그냥 웅덩이 져서 물이 고인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 잔디 난 거 보세요. 예, 잔디 씨가 떠내려가다가 고인 자리인데 그냥 잔디 씨가 막 자라고 있어요. 저희 솔직히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자라서 조금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감동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잔디 씨를 심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잔디는 딴 거 없어요. 물만 자주 주면 그렇지. 예, 정말 잘 자랍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는 비가 와가지고 물을 또 자주 주지도 않았어요, 그쵸? 네, 어. 비가 또 그 여주에 보슬보슬하게 자주 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저희가 작업한 데 말고 다른 데도 지금 나중에 영상으로 제가 담아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작업하지도 않은 곳에 잔디가 마구마구 자라고 맞아, 있습니다. 맞아. 지금 한 40이 됐는데 어. 25일 이상은 비가 온 것 같아. 네네네. 어, 진짜로. 보슬보슬 비가 오고 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물 자주 주기 귀찮아서 비닐을 덮어놨던 건데 그럴 맞아.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에 맞아. 이제 대신에 그렇게 안 해놓으면 비닐을 안 덮어놓으면 단점은 있어요. 뭐지? 그게 뭐냐면 잔디 씨가 한쪽으로 뭉쳐서 한쪽에만 너무 많이 나요. 깔끔하게 하고 싶은 데는 비닐을 씌워서 관리를 하시고 맞아. 나머지 부분들은 씨를 뿌려놓고 물만 흐르지 않게 그치. 흐르지 않게 고이지 않게 주면 발화율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씨앗 잔디 너무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혹시 씨앗 잔디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저희 보시고 저희 진짜 그냥 뿌린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성공적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떼짱을 지금 보시는 앞마당만 견적을 받아봤을 때 떼짱 가격만 거의 4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저희가 프로네오 잔디 뿌린 게 20평에 6만 원 정도죠? 6만 6천 원이었으니까 그죠? 20평에 6만 6천 원 경우니까 그래서 조금만 신경만 쓰시면 너무 좀 잔디 한데 스트레스 안 받고 그치. 특히나 이렇게 막 정원이나 이런 걸 예쁘게 관리하시는 거 말고 시골집 같은 데 보면 아 막 비 올 때 흙이 떠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란다든가 그치. 이런 데 잔디 좀 접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데 있죠? 그쵸. 그런 데는 이거 사다가 그냥 쓱 뿌려놓고 그치. 물만 며칠 주면 알아서 자라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쵸. 제가 집 뒤에도 씨를 그냥 뿌려놓은 데가 있어요. 맞아, 맞아. 거기도 한번 가보시죠. 지금 가보자. 가보시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뒤쪽이어서 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응다리 져가지고 비우면 흙이 자꾸 쓸려내려가서 그게 걱정돼가지고 씨를 한번 뿌려봤어요. 이게 잘 되면은 이렇게 흙을 잡아주니까 안 쓸려내려가려고 저희가 씨를 한번 이쪽에도 뿌려봤는데 보세요.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구석까지 뿌렸는데 시래기 주변하고 보이시죠? 네. 이쪽에 지금 잔디가 다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실상 씨를 뿌려놓고 좀 방치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해가 사실상 하루에 거의 안 들어와요. 여기는 맞아, 맞아. 응달이기 때문에 해가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맞아. 근데도 여기 잔디가 이렇게 잘 자랐다. 잔디가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이게 잡초가 아닙니다. 이거 다 잔디예요. 다 잔디. 잔디가 벌써 이만큼 자랐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내가 요거 얼마 전에 예측이 샀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리뷰 한번 했었죠? 네. 요거 10만 원짜리예요. 네. 보니까 10만 8천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배터리 포함. 응. 10만 8천 원. 배터리가 다른 줄 알았는데 배터리 포함 10만 8천 원 샀다고 제가. 추가로 사면 더 비싸긴 한데. 네. 그래서 요걸로 한번 오늘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전. 지금부터 잔디를 깎아볼 건데 깎는 건 달람님이 해주실 거예요. 네, 깎는 건 다 내가 합니다. 시작하시죠. 자, 달람님 시작하시죠. 와우.
아이고 달람님 고생 많았어요. 네, 잘 깎았습니다. 깎아놓으니까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나네. 그러니까 네. 잔디를 좀 심으실 분들은 셀프로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특히나 이 잔디가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좀 이렇게 좀 비탈인데 흙수염이라고 하고 좀 이런데 그치. 이럴 때 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잡아주는 물만, 역할. 물만 잘 주면 되니까. 맞아. 그래서 내년 봄이나 보고 이제 가을에 한번 심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쪽 뚝방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제방이나 이런 데 산비탈 이런 데도 좀 뿌려놓을 예정이에요. 맞아. 그래서 물 좀 한 일주일 정도만 넉넉하게 주면 잘 자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씨앗잔디 이 정도면 성공적이죠? 네, 성공. 고생했슈. 네.